저는 저 이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. 태어났고 저도 지금 그 여기 계신 뭐 저희 아버지 엄마도 계시고 이 지금 안동 댐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동네가 다 주민들이 다 그래요. 아 지금 많지요. 대부분이요. 다리 관절 저 뭐 억 뭐 허리 여 경추 뭐 뒷 여부터 전부 다 그런 사람 어르신들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그래도 어르신들은 자 그렇다고 도산면에서 저거 해줍니까? 그렇다고 안동시에서 저거 합니까? 자 어르신 요즘은 자 돈 뭐 어렵니까? 어르신 돈 나오는 게 있어요. 그 돈 받고 어르신들 지금 궁극적으로 지금 저 살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. 이 동네요. 그 돈 받아가지고 생활이 뭐 됩니까? 이 수자원에 나오는 댐 때문에 그럼 원인이 그거래요. 물 때문에 그럽니다. 자 그럼 그 맨날 어르신들이 돈 가지고 물을 사다 쓰겠습니까? 돈이 아까 이놈의 어른들 다 그래 압니다. 아버지가 85이 있겠네. 아버지가 한갑 엄마 한갑제 하고는 그때까지는 괜찮아졌어요. 지금도 여기 보시소. 이거 다 끌고 댕겨요. 그럼 하물며 제가 저거까지 내가 사드렸어요. 그 좀 운동 좀 안 되나 싶어가지고. 하마 이미 하마 저거 된 거래요. 안 됩니다. 이제는. 전부 이 어르신들이, 이 동네 어르신들이 다 그랬어요. 이 동네 어르신들 뭐 전부 싹 하면 이 동네가 지금 전부 해가지고 해봤자 뭐 얼마 안 됩니다. 300가구도 안 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하다가 돌아가시고 싹 다 그랬어요. 이 수자원 그 안동 댐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는 박삭 조져버렸습니다. 진짜입니다. 제가 이제 하루하루 틀려요. 오늘 처음으로 제가 낙동강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.
그런데 낙동강에는 이미 오염이 많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. 많은 황새들의 죽음을 목격했고 물고기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. 이 조짐은 앞으로 더 진행되면 결국 일본의 이따이따이 병이나 울산 온산공단의 온산병과 같은 정으로 나타내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. 여러가지 다른 질문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또 역학조사를 거쳐서 규명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. 이러한 대책들이 강구되어 낙동강 수계에 있는 많은 도민들과 안동시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.